복잡한 건 생략하죠.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아침엔 주로 명상을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정신을 비워놔야 하거든요. 아, 점심시간엔 다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죠? 조용히 밥만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제야 차분해질 수 있겠네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좀 쉬고 싶거든요. 아, 잠시만요. 머리가 깨질 듯... 이제 나아졌어요. 요새 자주 이러네요. 저는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해요. 그 말은 즉, 관리자님의 사사로운 대화에 맞춰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제 뿔이 곧 부서질 듯 진동하고 있으면 모두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주세요. 관리자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제가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는 어느 날이 온다면 그것도 시계로 해결이 될까요? 정신을 항상 놓지 않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건 잘 때도 정신의 일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숙면이란 게 어떤 느낌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예요. 불러놓고 먼저 사라지기. 힘이 강해진 것 같긴 한데 두통도 더 심해진 것 같네요. 준비 되었어요. 빨리 시작하시죠. 제정신이랍니다. 아직은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정신이 물러 터졌군요. 소란이 줄었네요. 머리에 소음이 너무 심해요. 완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깨지겠어요. 다행이네요. 제정신인 동안 끝나서. 전류가 너무 강하게 방출되었어요. 괴롭지만 다행이에요. 머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정신 괜찮나요?